예, 특강 강사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윤희숙 교수님은 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래도 임대차 3법 명연설은 소개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 재정 및 복지 분야 전문가이고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이신 윤희숙 교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으니까 또 도움이 되는 말씀 또 쓴소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당에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기를 한국 경제가 다시 뛰고 다시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걸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한 열쇠는 여기 계신 국민의힘 115분 의원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부재가 문제는 정치야죠. 제가 요즘에 밖에서 정치 안 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첫 번째가 도대체 당신들 정치인들은 국민을 뭘로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뭐 똑같이 굉장히 다툼을 하고 있고 그 다툼이 국민을 위한 다툼이라고는 도저히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지금 경제 위기냐 태평성대냐. 우리 정권 바꾼 다음에 추경 그 통과시킬 때부터 계속 경제위기,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 이런 얘기 지금 계속했습니다. 모든 회의는 다 비상경제 대책회의, 비상경제 뭐 민생회의, 비상경제 금융회의. 그런데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이런 태평성대가 없어요. 비상식이라고 하고 경제위기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당신들은 왜 말하고 행동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이 질문 한국 경제가 다시 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간은 준비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우리 정치인이고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감정적이라고 들리시죠? 근데 사실 제가 한국 경제 발전 과정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그렇게 직관적이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말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를 제가 지금 한국 경제의 현재와 그리고 이때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짚어보면서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를 아주 요약을 해보면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체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체질. 기본 체질이 지금 2% 초반의 성장률을 보이면 우리나라가 대충 우리 체력대로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올해 예측 성장률이 얼마냐면 2.4% 정도 돼요. 잠재 성장률보다 높습니다. 별로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2.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아직은 좋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물가죠.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주로 원인은 외부에서 왔지만 어쨌든 이 물가를 잡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경제를 어느 정도 죽여야 됩니다. 그 경제를 죽이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죽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견딜 여력이 있느냐, 소비 여력이 있고 투자 여력이 있느냐,
그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가계 대출이 굉장히 많고 또 문재인 정부 동안에 영끌, 비투 이런 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여력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계속 지금 나빠지고 있다. 현재 상태 자체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지만 지금 물가를 잡지 못하는 이상 계속 금리를 올려갈 거고 올려가는 이상 경제에 충격이 가는데 그게 내년 초까지 계속 나빠질 거가 예상이 된다. 근데 그 나빠지는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그것은 견디면 되는데 그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 가계대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폭발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대출금리를 못 이겨서 영끌해서 산 집을 투매를 하면 어떡하나 투매했는데도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그 안 팔린 것 때문에 경매로 다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것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아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조심 이 국면을 견뎌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는. 그 이후가 더 문제다. 지금 이 국면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찌어찌 잘 관리하고 견뎌야 되는 문제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지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아마 이 국면이 지나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걸 지난 다음에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별일을 하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하지 않으시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쭉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가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파른 내리막길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은 한마디로 기적과 그림자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를 들면 1인당 GDP를 보시면 1961년에 우리가 방글라데시, 콩고 이런 나라보다 못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도약을 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화죠. 이 산업화가 끝났을 때 88올림픽이 끝날 때쯤에서 우리는 중진국 대열에 올랐고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와 60년대 같이 빈곤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보통 빈곤국의 함정을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약이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이때 우리하고 같이 비슷한 중진국에 머물렀던 나라들 아직도 중진국입니다. 이게 중진국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탈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빈곤국 함정과 중진국 함정 두 개를 다 탈출한 사람, 탈출한 나라,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가장 고소득 그룹으로 올라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작은 대만 정도가 같이 언급될 뿐이죠. 전 세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있을 때는 항상 대단한 압축이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도 깊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뭘 한 거냐, 우리나라는. 이런 기적을 이루면서 기적이 만든 그림자를 해소를 해온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치는 도대체 뭘 했냐? 저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산업화 과정에서 이 정치의 본질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정치의 본질이 뭐냐? 그 시대의 요구, 국민들의 갈망, 그것을 가장 명징하게 표현해서 그 요구 아래 국민들을 결집시켜서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내고 구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죠. 그 역할을 그 당시에 정치는 해냈습니다. 5.16 혁명 공약을 보면 절망과 기아로부터 탈출한다 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같이 노력할 수 있게 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의 헌신입니다. 지도자의 열정과 헌신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망과 기아 속에서 허덕이던 국민들이 이 깃발 아래 모였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정치의 천재성은 철저하게 초점이 사람한테 맞춰져 있었습니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의 구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각자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절망에 빠져있던 국민들한테 이건 기회다. 여기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이걸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마음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 당시 61년부터 60년대 내내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을 미국의 원조로 채웠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5.16 혁명 이후에 이 재건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가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이게 독립국가냐.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얻어쓰고 매년 예산을 짜면 미국에 가서 설명해야 되는 이 돈을 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건 아직 독립국가가 아니다. 이런 거지 나라에서 빚으로 50% 이상을 충당하는 나라에서 매년 전체 예산의 15% 이상을 초등학교 짓는 데다 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교육을 시켜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업화 과정과 긴밀히 연관을 짓도록 만들어서 경공업이 시작되면서는 1968년 중학교 대중화를 이뤘고 1974년에 고등학교 평준화를 이뤘죠. 이 대중적인 교육 기반을 산업적인 수요와 연결시켜서 모든 국민이 산업 고도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휴먼 그 캐피탈, 인적 역량도 같이 발전하도록.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면 국민 개인도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가족과 본인을 위해 더 투자하고 그것이 더한 경제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룬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1993년에 세계은행에서 발간해낸 보고서 동아시아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찬탄하죠. 그 찬탄의 엑기스가 바로 이겁니다.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국민 다수가 소외되지 않고 그 안에서 본인의 역량과 일자리를 얻어서 그것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의 그 투자의 서클을 만들어내고 나라를 위한 성장으로 만들어내는. 보통 고도 성장을 하면 국민 대다수가 소외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이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겪어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경제 그 성장의 선순환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당시의 우리 정치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도약이라면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뭐냐? 그림자도 깊었습니다. 이게 1979년 7월에 YH 무역 사건 기억나시죠? 수출 지향의 고도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와 노동 3권을 회피했습니다. 당시의 개발 독재 정부는. 이것이 우리의 고도 성장이라는 기적에 바로 같이 오는 그림자죠. 이 그림자를 극복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때가 되면 이미 이 인적인 역량이 발전하고 민도가 높아지고 우리는 민주주의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하죠. 이게 1979년 부마 사태가 시작된 마산역입니다. 당시에 이제 부마 사태의 시작점인데 이것이 좀 전에 YH 무역회사 사건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어떤 조종을 울린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데 이것이 거의 결실을 맺은 것이 이때죠. 87년 기억나시죠?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87년 플라자 호텔 앞에 이게 서울에서 100만, 지방에서 50만, 100만이 모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때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 하면 첫 번째 도약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치유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나라의 두 번째 도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를
이뤄낸 개발도상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민주적인 그 교육을 받은 그런 국민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국민들이 이뤄낸 거죠. 그 당시의 정치는 사실 많은 나라에서 유혈 사태가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매끄럽게 이것을 이뤄냈고 이것이 1990년대가 어떤 시간이냐면 지금 기억하시면 그 당시에 그 일어나고 있었던 정보산업, IT 중심으로 세계의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기술 구조가 완전히 바뀌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 민주화를 기반으로 이 IT 투자와 개인의 창발성과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1990년대 동안 정보화 기반으로 전 세계 지형이 바뀌는 그 구조에서 매우 매끄럽게 안착을 합니다. 우리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90년대의 시간을 우리가 잘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고소득국으로 올라가는 그 두 번째 도약을 해낸 거죠. 두 번째 도약도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도약이 어마어마한 도약이었지만 그것이 만든 그림자 또한 깊습니다. 1987년과 1989년까지 있었던 그 이 민주화의 과정은 노동 3권을 외치고 노동 해방을 외치는 노동운동과 결합이 됐고 당시에 그 전국의 넥타이 부대들, 시민들은 노동운동의 분출을, 폭발적인 분출을 사실 응원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진보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노동 3권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과 89년까지 3년 동안, 불과 3년 동안 국내 임금은, 제조업 임금은 200% 올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노동운동의 분출은 사실은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대기업 기반, 지불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기반한 강성노조의 밑바탕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 대우조선 10만 명이 일하기를 원하는데 116명이 다른 10만 명의 일할 권리를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56일 동안 조업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무소불위, 법치를 무시한 무소불위죠.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법치의 나라에서는 이런 기반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분출했던 이 대기업 기반의 강성 노조의 힘은 이후로도 우리나라의 그 어떤 부담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국내 임금이 많이 오를 때 세계화하고 연결됩니다. 당시 기억하시면 89년에 베를린 월이 무너졌죠. 베를린 월이 무너지면서 동구권이 글로벌 공급망 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거의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의 자본들은 이 굉장히 넓어진 공급망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침없는 세계화의 과정입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 안에 근로자의 수는 14억에서 29억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의 임금이 빠르게 오르면서 국내 근로자의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자본들은 이미 전 세계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기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이 당시에 약진했습니다. 그 약진하는 과정은 뭐냐? 국내 기업하고 하청업하고 갖고 있던 연계가 많이 끊어졌고 대기업은 글로벌리 움직이기 시작하고 국내에 있는 저생산성 제조업들은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제조업에 고용돼 있던 저생산성 제조업에 고용돼 있던 국민들은 저생산성 서비스업, 자영업으로 움직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비대하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이때 시작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당시에 만들어진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양극화와 격차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국가의 갈등이 우리 경제에 이때까지 두 번의 기적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지금도 굉장히 강력하죠. 우리가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도약을 하고 그것이 만든 그림자를 해소하고 지금 두 번째 도약의 그림자는 우리 아직
못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빨강과 파랑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매년의 그 성장률을 보여주는 건데 추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빨강이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평균적인 추세적인 성장률이 아주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인구의 고령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령화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들어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 앞날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파랑입니다. 저 파랑이 뭐냐? 남한 역사에서, 우리 한국 경제 역사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기록적으로. 10% 이상의 성장률을 매년 연달아서 보일 때, 이런 기적의 시간들. 저 시간대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규제 틀과 노동시장의 제도가 저때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중요하냐? 저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사람을 한번 고용하면 내보낼 일이 없습니다. 제발 있어주세요. 이런 철학으로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저때 10%씩 찍던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 2%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2%를 보이면 오케이 선방했다. 이게 뭐냐? 기회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때는 기회가 왕창왕창 만들어지던 때. 기회가 매년 왕창왕창 만들어져서 사람이 귀할 때 만들어졌던 모든 제도를 이 상황이 됐으면 고쳐줘야죠. 왜냐? 저때 만들어진 제도 속에서 다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기회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철밥통이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바꿔놓지 않으면 공정과 상식이 뭐냐? 이런 갈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양극화, 격차. 이것이 지금 90년대 이후에 우리 경제 구조가 전환한 큰 그 흐름이었다. 잘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잘 나갔지만 그 이전에는 산업화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여기 계신 일부의 의원님들 세대는 하면 된다. 이런 게 사회적인 정서였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여기서 나와 우리 가족을 한 단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그 하면 된다 정신이 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정조였습니다. 그것이 양극화와 격차 심화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해도 안 된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양극화, 갈등. 이것이 2000년 이후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언어가 됐고 문제는 저 파랑에 만들어진 제도를 고쳐야 이 빨강에 있는 부분의 움직임이 이루어져서 이 경로를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저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 구조개혁을 통해서 저때 만들어진 제도를 고치고 이것도 들어올리고 그리고 공정을 구현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미 사회의 갈등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요 그림에서 나타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 빨강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 파랑에서의 제도를 고치고 구조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못한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정치는 이걸 하는 거죠. 이걸 하려면 이거가 안 된 이유가 바로 갈등 때문인데 지금 정치는 요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의 역할이 저거라고 했을 때 어떤 정치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된 구조개혁, 사회통합, 이 구조개혁과 사회통합, 이 두 가지. 이게 시대적인 사명인데 이것을 일으켜서, 이것을 구현해서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정치는 어떤 정치냐? 그러면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것을 이뤄낼 수 있는 정치는 선공 후사의 정치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전처럼 개발 독재처럼 자, 나를 따르라. 정부가 얘기하면 따르는 그런 사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다 귀하고 그런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그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게 정치인데
모든 구조개혁은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도대체 무슨 제재로 국민에게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내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가 믿을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가진 콩 한쪽이 없어진다면 난 그건 용납할 수 없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냥 하나의 국민이면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보통의 국민이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뭐 이해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도 존경스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적어도 정치인은 이런 개인 간의 갈등을 통합하고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고 이 나라를 앞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는, 저 사람은 적어도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보다는 조금 더 공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믿음을 국민들로부터 얻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요즘에 우리 그 방송에서 선공후사, 선당후사 이러한 것이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할 테니 믿고 같이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적어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라는 믿음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강제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는 지난 20년 동안 이게 안 된 이유는 저는 우리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심 정치입니다. 저는 여야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심 정치의 두 가지 갈래는, 첫 번째는 우리 패거리, 패거리를 그 뭐랄까요, 패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입니다. 보시면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거는 우리 그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내가 정치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의 주류 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류 세력이 누가 되건 국민들의 삶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근데 그런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국가 안에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고 결국은 우리 패거리가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논리를 계속 증폭시키는 거죠. 지난 정부 동안 뭐 옵티머스, 신라젠, 뭐 라임, 뭐 디스커버리 이런 게 막 횡행할 때 국민들이 느낀 것은 저게 정치야, 조폭이야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죠. 저게 다 저 돈이 어디로 간 거야, 이건 뭐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적인 공인 정신을 가진 그런 정치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를 뭐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청와대에 수십 명이 달려들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인 정신, 공인 정신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내가 사인보다 더 공공체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통의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의 기준을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공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사심 정치의 행태는 민주화 이후에 지금 모든 대통령이 가족, 개인 비리, 측근 이걸로 마지막에 비참했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아무 예외 없이 이랬습니다. 이 첫 번째 패거리 정치나 두 번째 가족, 지인, 친구, 측근.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속에서 국민들이 정치를 뭘 보고 신뢰하겠냐. 이런 거죠. 20년 동안의 교착을,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파랑에서 만들어진 모든 규범을 새로이 하면서 빨강의 부분을 들어올려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먹어야 됩니다. 그 신뢰가 없이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제의 밑바탕에 깔린 어려움이 바로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도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렵다. 우리 당이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 앞에 떳떳하려면 이렇게 어렵게 정권을 찾아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산이 너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공인의 자세는 어떤 걸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면 공인의식을 가진 정치인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저는 이 뇌 속에 굉장히 집중된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국민들은 느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정치인이잖아. 우리하고 다르잖아. 달라야 하잖아. 뭐가 달라야 되는데 헌신해야지. 적어도 공인이고 정치인이면 우리를 이끌겠다며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며 우리처럼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을 조정하고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헌신이죠. 이 헌신이라는 건 뭐냐? 머릿속에 저게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국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 고민하느라고 머리가 터지고 있는 거 맞아? 그게 당의 정착 역량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거 맞아? 그리고 당신들이 이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맞아? 우리 시대의 지금 사명은 구조개혁과 통합이야. 근데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들이 통합을 추구하는 거 맞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어렵게 찾아온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번의 갈등이 벌어질 때 공적인 명분을 정말 중시하는가? 당신 자신과 당신 가족이 아니라 측근이 아니라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뇌가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내홍이라고 방송에서 계속 보도되는 것은 국민들이 당신들은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모든 갈등이 그 밑바탕이 공천권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신문과 방송이 지적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내놓고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이게 공인이야 사인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인에게 어떤 불법 의혹이 터졌을 때 보통의 사람은 보통의 우리 국민이라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소송을 불사하고 그 의혹을 벗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매우 공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공동체의 명예가 중요하니까 일단 나는 자리를 내놓고 내 명예는 내가 알아서 벗겠다. 아니, 다 회복하겠다. 이 두 가지가 아마 큰 그 스펙트럼의 양쪽 끝이겠죠. 국민들은 아마 여기서 보다 공적인 것을 원할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고 그것이 그 불법 의혹하고 관련된 거라면 가장 공적인 자세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들이 창피하지 않을까, 절망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헤아려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갈등을 그 해결하고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공적인 자세일 겁니다. 그 반대는 민간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겪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군가가 무슨 어려움을 겪으면 때는 이때다. 그리고 복마전에 들어가죠. 보통 때 미웠던 놈. 이런 상황에서 내 힘을 키워야지. 이게 민간회사에서 많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이 두 개도 이 커다란 스펙트럼 중에 하나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우리 당이나 우리 정치 전체에 원하는 것은 이 보다 공적인 해결 방식을 보여주세요. 제발.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밖에서 봤을 때 우리 당은 매우 사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외면하고 있죠. 우리 지지자들도 점점 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펭귄은 남극에서 뭘 하다가 혼자서 뭘 하다가 바닷물에 떠밀려와서 지금 1000km를 떠밀려와서 뉴질랜드 해안에 서 있는 펭귄입니다. 펭귄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어요. 목표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목표가 없습니까? 입니다. 국민의힘은 목표가 없나? 이렇게 어렵게 정권을 찾아왔는데 도대체 보수당의 목표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보수당의 목표는 근본적인 목표는
국민 개개인이 그 마음속에 가장 깊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나 바람을 구현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기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그 외양을 달리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것이 구조개혁과 국민통합입니다. 그걸 위해서 정권을 가져왔으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도대체 뭐뭐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의 지도부와 의원들께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5년 동안 이뤄야 될 것을 리스트를 우선순위로 아주 명확하게 세우고 60년 전에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가장 명징한 언어로 국민 앞에 내세우고 5년 동안 이것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를 일사불란하게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국민들한테 저 당은 목표가 없는 당인가 봐. 서로 싸우느라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하루하루 서로 싸우는 집단은 목표가 없는 집단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자면 국민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 지금은 실망해서 외면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게 우리가 역사 앞에서 지금 앞단에 기적들을 만들어낸 선배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세대의 사명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들 그 10명의 법칙 아시죠? 어디든 나라든 조직이든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절대 안 망한다. 국민들은 저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이 지겨운 너무나 거친 그리고 국민의 삶과 별로 상관없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의인들의 모습을 지금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의인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윤희숙 교수님입니다. 또 한 번의 명강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강의 명연설에 혹시 질의하실 감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뭐 질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쾌한 강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윤희숙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